슝!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인데? 어? 저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드디어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인들의 침공이 시작된 건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작년 여름 전국에 무수한 피해를 낳았던 태풍 힌남노. 전국이 초토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낳았던 탓에 아직도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영순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 태풍이 도착하기 전부터 힌남노가 강력하다는 경고가 내려진 탓에 태풍이 처음으로 상륙하는 제주도에 전 국민의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주도의 CCTV에 찍힌 화면이라며 UFO처럼 생긴 검은 물체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시청자들은 이 물체를 보고 강력한 바람 때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과일인 귤이 날아다니는 것이라며 웃음과 함께 막심한 피해를 입었을 농민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아직도 감귤이 날아다니는 제주도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사진. 그런데 사실 이 물체가 귤이 아니었다고 하죠? 어? 뭐야? 그럼 진짜 태풍을 뚫고 날아온 UFO라도 되나요? Nope. 바로 태풍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니던 흙탕물이 CCTV 코앞까지 날아들며 확대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네티즌들에 따르면 사실 귤은 바람에 의한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과일이라 저렇게 열매가 떨어져서 날아다닐 일은 없다고 하니 네티즌들의 호들갑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해프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최근 들어 대한민국 하늘에서 목격되면서 시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가 그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하늘에서 목격된 이상현상의 정체 TOP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미확인 비행체. 2022년이 다 끝나갈 무렵인 12월 30일 퇴근길 밤하늘을 가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와 무지개색 불빛이 포착돼 사람들이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된 이 미확인 비행체는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과 함께 도중에 알 수 없는 무지개색 빛을 내뿜어 더욱 오묘하고 소름끼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들을 보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시민들은 UFO가 나타났다, 차원의 문이 열렸다, 종말이 찾아왔다 등 불길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죠. 각종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 게시글 등이 업로드되는 동안 그 누구도 원인을 해명하지 못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국방부가 사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비행체의 정체는 바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이 우주발사체가 시험 비행을 하면서 일어난 황혼 현상이 전 국민이 목격한 빛의 정체였던 것인데요. 황혼 현상이란 일몰이나 일출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쐈을 때 성층권 이상에선 아직 햇빛이 비치고 있어 배기가스에 반사된 햇빛이 다양한 색상으로 관측되는 현상으로 이 우주발사체가 발사될 당시 고도마다 바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회오리 모양의 오묘한 모양이 하늘에 남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안 시민들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어째서 이런 큰 일을 사전에 왜 고지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는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죠. 특히나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고체 추진 발사체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된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안보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하고 있는데 비행 경로에 있는 해상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들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했기에 이 모든 것이 확보되자마자 오후 6시에 급하게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죠. 와, 저도 길에서 이거 발견하고 진짜 놀랐다가 뒤늦게 해명하는 거 보고 잠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한국의 안보를 위한 실험이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반반 하늘. 우연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진 것 같이 반반으로 딱 갈라져 좌우가 서로 다른 모습? 에이, 피디님 이거 합성 아니에요?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아무리 봐도 합성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2021년 9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되자마자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합성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산 시민들의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진 덕분에 합성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가뜩이나 지구 온난화 등 문제로 이상기후 현상이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지구에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알고 보니 이런 비현실적인 하늘의 모습은 괴빈내림이라는 희귀한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드물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끔 목격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에 발견된다는 이 괴빈내림 현상은 구조물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장애물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가 지평선 근처에 딱 떠 있을 때 햇빛이 지나가는 부분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늘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마치 하늘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은 괴빈내림 현상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이 처음일 뿐이지 전국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이 많고 바다와 접해 있어 습도가 높아 구름이 언제나 많은 덕분에 햇빛을 가릴 장애물이 많은 부산에서 더욱더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오, 이런 하늘은 어디까지나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이었다니 다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2위 UFO 추락. 슝!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인데? 어? 저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난 2015년 하늘에서 거대한 물체가 떨어지며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별똥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빛나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목격할 정도였다고 하죠. 이 때문에 단순한 유성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졌다, UFO가 추락했다고 신고한 시민들까지 등장하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요. 드디어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인들의 침공이 시작된 건가? 라는 두근거림도 잠시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 불빛 역 역시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빛의 정체는 바로 파이어볼, 번역하면 화구라고 불리는 이 불빛은 그 크기가 커서 대기권에서 다 연소되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크기가 너무나 커서 화구가 땅에 닿을 때까지도 다 타지 못하고 남은 채 부딪히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운석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화구가 종종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연소되거나 바다로 향한 덕분에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구가 이렇게 국내 하늘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해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탓에 발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거대한 화구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어두운 밤하늘을 온통 밝게 물들이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파열음까지 곁들이며 많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있는 중이죠. 와, 정말 화구에 대해 아는 거 없이 길에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너의 이름은 영화에서 뜬금없이 웬 운석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싶었는데 사실 감독이 이런 화구를 보고 만들었던 고증이 철저한 영화였을지도? 1위 빛기둥. 우리나라 상공에서 황혼현상이 발견되기 몇 달 전 밤하늘에서 빛기둥이 쏟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된 적도 있었죠. 오후 7시께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제주도 곳곳에서 길쭉한 모양의 빛기둥이 동시에 수십 개가 나타난 것인데요. 아무런 징조도 없이 별안간 하늘에 등장한 빗물이에 시민들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 상공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 등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라, 그런데 사진을 잘 살펴보니 빛기둥 아래에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빛기둥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야간조 없이 물고기를 모여들게 하려고 켠 집어든 빛이 구름에 반사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배에서 나온 불빛인데 왜 하늘에서 길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다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밝은 빛을 내는 집어등이 구름에 반사되고 그게 다시 바다에 반사되고 다시 구름에 반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로로 길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잉? 그럼 다른 바다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7년 빛기둥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2015년 포항 영일만 앞바다 상공에 거대한 빛기둥이 포착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모두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구름 속 눈 결정에 반사돼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하죠. 심지어 조건만 잘 맞으면 바다가 아닌 도심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런 현상을 볼 기회가 적은 관광객들이 많은 제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고 볼 땐 무서운 빛기둥이 설명을 들으니까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귀신이나 신, UFO라고 믿어왔던 이상한 자연현상들도 다 아름다운 자연현상으로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네요. 몇 달 전 중국 상공에서 어마어마한 비주얼과 크기의 무지개 구름이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천녀가 오색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목격한 것이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마치 CG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현상의 정체는 정말 보기 힘들다는 무지개 구름 채운. 무지개 구름 채운은 주로 높은 구름인 고층운에서 작은 얼음 알갱이 또는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회전 또는 간섭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구름 입자의 크기, 구름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색채를 바란다고 하죠. 발생 조건이 극히 드물어 무지개 구름을 보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도 있어 이 구름을 발견한 중국인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렇게 진한 색깔은 아니었지만 무지개 구름이 포착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렘보다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도 당시 사람들이 먼저 떠올렸던 것이 무지개 핵폭탄인가? 앞만 봐도 뭐 폭발했는데 핵실험이라도 한 거냐? 등의 반응들이었기 때문 최근 핵무기 개발, 핵전쟁 공포가 추가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가 반영된 데다가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전조 증상이 하늘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희귀한 현상들을 포착하면 멋지다는 생각보다 무서운 감정이 먼저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하늘에서 포착된 것들은 모조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끝이 났지만 이런 자연현상들을 보고 아름다움이나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라 무서움을 먼저 느꼈다는 게 어쩐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